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인베스트 QQQ와 다이아 ETF를 사는 날입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는 지금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도 어렵죠. 그렇다고 이제 사업을 해서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 나선다? 좀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이아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 탑10 보유 종목입니다. 애플 여전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2위, 7.78%의 비중. 또 홈디팟이 6.73%로 3등. 우리의 사랑스러운 마소가 5.37%로 4위네요. 골드만삭스 5.23%, 비자 5%, 맥도날드 5%, 보잉이 4.56%, 보잉이 많이 올라왔네요. 3M 4.03%, 존슨앤존스 3.81%, 존슨앤존슨에서 빨리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미국 주식 1등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QQQ 격주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ETF를 매수합니다. 다이아 ETF는 매월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배당금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은퇴 후 60이 넘어서 제 노후의 한 축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가격 불문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일단 시장가로 준비를 해놓고요. 아직 2분이 남았네요. 이 땅의 모든 40대 가장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요즘에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는데 전배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건설회사에 있는데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건축사업본부로 또는 주택사업본부로 전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자기가 10년, 15년, 20년 했던 업무를 떠나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언제 저한테 또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요. 장시작이 했네요. 일단 매수를 하겠습니다. 수량은 한 주.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QQ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가 한 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집에 가서 불금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월급 날이기도 하고 건설회사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때려치고 싶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서 미래를 꿈꿉니다. 빨리 때려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꿈꾸면서 내일 출근해야 돼서 빨리 자야 되겠네요. 좋은 밤 되세요.